간밤에 국회 앞에서는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한 섬유업체 사람들과 경찰이 밤샘 대치를 했습니다. 한강다리에선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버텨서 또 구조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강민우 기자입니다. 국회로 행진하려던 노동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섬유업체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모 기업인 스타플렉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온몸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행진하는 이른바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국회 앞 100m 지점부터 막아서면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방패 덮치 마세요! 어제 오후 시작된 대치 상황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양주의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불로 공장 4개 동이 불에 타며 소방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분기점 근처에서 하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두 개 차로가 1시간 동안 통제돼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에는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던 30대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붙잡고 버티면서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